네, MBTI 검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MBTI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BTI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시험 보면은 그 테스트를 끝까지 못 풀고 제출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이런 거 문제 푸는 거 되게 느리고 글씨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재밌게 한번 같이 해봐요. 그럼 이제 아까 말이 나왔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슬슬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뭔지 아시나요? 형들 다 했던 MBTI 맞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Let's go! Let's get it! 이제 그거 해볼까요? MBTI? 한번 해보겠습니다. MBTI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가능하면 답변시 중립을 선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라는 말은 네, 새로운 친구를 주기적으로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요것은 비동의 누르겠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완전 비동의예요. 왜냐고요? 차차 저를 알아갈 거예요. 저는 반전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막 제가 찾아 나서서 이렇게 하는 또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담비 형이랑 친해지기 싫었거든요. 네, 농담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동의? 이거 어떻게 취소 못해요? 아, 되네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 다양한 관심사?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비동의하겠습니다. 자유시간을 다른 거를 찾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아까 말씀드렸죠? S. 이거는 다양한 관심사? 네, 맞아요. 저거는 갑자기 막 유튜브에서 막 외계인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좀 파고드는 그런 게 있어요. 좀 궁금하고 재밌어가지고. 네, 저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데? 이것도 중간.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을 때가 많다. 살짝 동의. 맞아요. 예준이가 근데 좀 특정 사람에 한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저도 울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러진 또 않으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데 질문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 누르겠습니다. 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요. 네, 제가 요새 그 인간극장 레전드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울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그거 동의. 사실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울고 싶어질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동이. 네. 잠깐만, 밤비 형이랑 상극 MBTI 나오려나? 밤비 형 MBTI가 뭐였나요? 밤비랑 앙숙이니, 앙숙은 아니고, 사실 뭐, 저는 라이벌로도 생각하지도 않고, 저의 적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밤비 형 사랑해요. 슬픈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슬프긴 한데, 그걸 보고 제가 울고 싶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건 아주 동의입니다. 그쵸?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만, 저 반대로 했잖아. 봐봐요, 제가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잘 잡아줘야 돼요 저를. 알았죠? 잠깐만, 이거 다 잘못했... 잠깐만, 저 자유시간 중 상담 부분 관심탕한다. 여러분들 왜 말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얘기해줬구나. 미안해. 댓글 더 잘 볼게. 일이 잘못될 때 대비책을 세워두는 편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즉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찾는 것 같아요. 즉시 비동의. 아 이거 여러분들은 그런 편인가요? 저는 약간 세우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균 수명 유지하는 편이다. 그것도 아주 동의.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냉정합니다.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는 또 이제 래퍼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좀 멘탈이 세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완전 그렇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죠.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아주 동의. 다음. 이거는 너무 난데?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걸 잘 못해요. 저는 완전 동의. 아니, 이거는 저는 누구랑도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죠. 네. 저 지금 잘 하고 있죠? 반대로 안 했죠? 제가 노아형보다 빨리 한다고요? 형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제 소개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 이거는 완전 알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아... 너무 헷갈리는데? 근데 완성을 완료를 안 하면 전 좀 찝찝해요. 정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비동이 누르겠습니다. 비동이. 저는 되게 끝을 못 봐요. 이것저것 해버려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비동이. 맨날 다른데? 약간 그런 편. 이 정도.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저는 네, 감상적인 편인 것 같아요. 중간. 저는 감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감상적인 게 감성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뭘까요? 감상 잘하는 거? 여러분들 제 얼굴 감상하세요. 여러분들은 매우 감상적인 편이십니다. 뿌이 뿌이 뿌이. 네, 저는 이거는 중립하겠습니다.
감상. 이 정도.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아, 저는 맞아요. 저는 캘린더도 쓰고 하니까 통이 집돌이구나. 저 집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지키질 못해. 결국에는 해내는데 항상 좀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을 좋아한다. 뭐 지키진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거니까 동의 누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거는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동의. 이거 그거잖아요. J랑 P. 여기서 이거 하면은 J 나오고 이거 하면은 P 나오죠. 저 다 알아요. 오케이. 이거 중간으로.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 넘치고 싶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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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요. 저는 뭐 의심을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비동이. 아니요. 저는 실수를 해도 저를 크게 의심 안 합니다. 네. 이건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게 좀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되게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동의 누르겠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아, 이건 어려워요. 사실 문항 10개 했는데 진한 아이의 향기가. 아니, 여러분들 근데 다들 어떻게 아세요? 나만 모르는 거야? 아니,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인 거를 확신을 하세요? 신기하다. 너무 어렵지. 어렵지 않다. 잠깐만. 말이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다. 아니, 어렵다니까? 비둘기.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면 동의죠? 네. 이거는 비동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관심이 가는 여러분들께 지금 대화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대화 엄청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자,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네,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동의. 아니요, 관심 있어요. 나 약간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 내 성격.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여러 가지 약간 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미술 작품이나 음악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동이.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거잖아. 오케이, 20%.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는 편이다. 네, 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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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냉철한 사람입니다. 비동의. 요 정도. 하,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어쩔 때는 이성을 따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땐 되게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립. 저는 완전 이성적이죠.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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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이거 너무 어렵다. 저는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질문이.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중간. 완전 동의. 너무 동의합니다. 아 이것도 그거잖아요. J랑 P. 이건 내가 알 것 같아. P로 갈까요? J로 갈까요? 이것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아 MBTI 조작하는 거 아니 조작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 아니요, 저는 걱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와 이것도 너무 어렵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을 하진 않는데 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 걱정이 또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잠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아 걱정? 아 요 정도? 아니다 요 정도다. 또 약간 동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스스로를 믿기 때문이죠. 이거 완전 그런 것 같아.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아 단체 활동? 불편한데?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요만큼? 아 별로 안 좋아해요. 단체 활동? 근데 이것도 때마다 다르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니까 아무래도 아 둘 중에 좀 고민인데 이렇게 결말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채권의 벌을 좋았다. 동의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말을 만들어줘야지. 답답하게. 맞아요. 저 결말을 있잖아요. 그 열린 결말. 그걸 보고 찝찝할 때가 되게 좋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엄청 좋아요. 아 어렵네요 이거 질문이.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만의 방식 그런가? 나 도은호는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와 있는 결말을 좋아하는가? 둘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아요. 도은호가 아니고 도은호요. 도은호입니다. 아 저는 결말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맞나?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 이 부분은 비동의. 답.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성공하고 싶어. 여러분, 전 성공하고 싶어요. 왜지? 이거는 이 정도?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에이? 이동이.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 이거 약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전 좀 좋아하는 게 많아서 일이 잘못되어. 아, 걱정이 많죠.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진 않아요. 비동의 갈게요. 아 별로 걱정 안 해요. 비동이
잘못되면 내가 다시 옳게 만들면 되지. 맞죠? That's me. 아, 걱정 좀 많이 하죠.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아, 근데 그 치만 이건 아니에요. 귀둥이. 그쵸. 피하고 싶죠. 왜냐면 귀찮잖아.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피하고 싶어요. 잠깐만, 피하고 싶다. 동의. 뭐야. 맞아요. 그래서 예준이가 리더예요. 아니요. 저가 필요하면 지도자를 해야 된다. 비동이, 전 사실 예준이 형 자리가 탐납니다. 농담입니다. 예준이 형, 농담이에요. 지도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동이.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에잉? 완전 비동이. 저는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예술이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비동이! 저는 완전 예술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으면 더 나은 세상을 되겠으려. 에이. 비동이. 너무 어렵다. 물론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했다면 이게 약간 더 나은 세상이 됐을 건 같은데 또 사실 감정이 아 어려워. 몰라. 이거 중간 매운 거 먹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겁니다. 아 별로 아니죠. 여러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술 작품이 있는 거고 그런 작품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진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감정적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성적도 당연히 필요해서 뭐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완전 동의합니다. 집안일도 잘하는 예준. 맞아요. 저 집안일 엄청 잘한답니다. 저는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집이 깔끔해야 돼요. 안 그럼 쉬질 못해. 네, 완전 동의.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에서 휴식을 하는 게 좋지 뭔가 집안일도 안 돼 있는데 쉴 수가 없어요. 아, 저 빨라요? 빠른가 봐. 나 빠른가 봐. 솔직히 이거는 사실대로 할게요. 비동의. 왜냐하면은 사실 연습 끝나면 맨날 침대에서 뻗어서 자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끝내기를 원하기는 완전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끝나기를 원한다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다. 오케이.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라 무슨 말 하는지 듣는 건 좋아요. 이게 왜 즐겁지? 이상한 뭐야 있어? 받아갈까 있어? 아 있으면 안 돼? 아니 맞춰야 되는데 와, 예, 좀 즐거워요. 즐거우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불행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전 제가 논쟁을 하는 거는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건 이건 것 같은데. 아 이거 막 깻잎 논쟁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냐고요? 어 별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어 이건 아닌데. 어 그쵸 뭐 굳이 주의를 끌어서 뭐해? 아니요. 아니에요. 용이 나만 바라봐. 여러분들 저만 봐주세요. 시선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반병 보지마. 은호만 바라봐. 어 완전 감정이 맥빠르게 변하곤 한다. 어 그렇지 않아요. 감정 매우 빠르게 변하나 내가? 이상하다. 갑자기 화가 나면은 매우 빠르게 화가 나는 거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갑자기 기쁜 거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동이? 에. 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요? 여러분이 지금 저 짧게 봤지만 제가 빠르게 변하나요? 나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아.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보면 짜증이 난다. 조금 동의? 예준이 MBTI 프리티 아님? 큐티 아닌가요 큐티? 그쵸 좀 답답하면 짜증이 날 것 같은데 뭐 또 그렇게 막 짜증이 날 것 같진 않고 한 요만큼? 짜증이 전혀 안 나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해요. 반비형. 네. 아 이거는 약간 좀 성격 안 좋다고 할 것 같은데 저 조금 네 짜증납니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완전 동의합니다. 아니 계획은 세워요. 사실 계획은 세우는데 미룰 때가 사실 많아요. 그치만 미루다가 못한 적은 없답니다. 시험은 벼락치기 하는 편? 완전 벼락치기 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쩐지 나랑 결혼을 미루더라. 조금 더 미뤄도 될까요? 미룰 때도 많은데 안 미룰 때도 많거든요. 중간 많아요. 덩이 제가 좀 벼락치기 스타일이 좀 있어서 완전 많죠.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 흥미롭게 생각한다? 완전 비동의. 흥미롭긴 하죠. 흥미롭지. 다음. 네. MFP 맞다고요? 나 MFP인가 봐. MFP인가? 너무 동의합니다. 아 사후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죽으면은 그냥 띡 끝난다? 아니면은 어떤 천국과 지옥과 뭐 그런 사후생애가 있다 생각한다? 나는 흥미로워요.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 아... 원래 혼자 있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았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혼자 보내고 싶을 때도 많고 가끔 뭐 심심하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도 많고 왜 물어보는 거야? 공간 아 별로 그건 아닌데 이거 동의해야 MFP잖아요 아닌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가끔 혼자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뭘 택해야 돼요 여러분? 중립? 중립 이것도 이거 이랑 아이 그 차이죠?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아 진짜 매일매일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혼자 있고 싶고 또 다른 때는 또 친구들이랑 있고 싶고 아 근데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완전 동의. 뭐 필요하면은 있을 것 같은데 또 필요 그게 제가 별로 끌리는 이론이 아니면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지? 이건 그냥 중간으로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거든요. 저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몰라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론이 싫고 원론, 원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루하다고? 가운데 하라고? 하지 말라는데? 원론적인 이야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거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다. 좀 이론적인 얘기하는 거 싫다. 아 맞아,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동의. 관심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너무 맞아요. 저는 이론 중심의 토론, 밀린 잠을 보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론이 뭐예요? 원론이 그냥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넘기고. 자신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요.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은. No, I can't. 이동이. 쉽게? 쉽게 공감? 어렵게 공감은 하는데 쉽게 공감 못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오케이.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미룬다기보다는 쉽게 결정하고 수정할 때가 많아요. 그쵸. 피자를 먹을 건데 불고기 피자를 먹을 거냐 콤비네이션을 먹을 거냐 결정을 내릴 때 이거 그거랑 다른 거구나.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 엄청 미뤄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확신이 있으면 바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동이. 아니야. 결정은 안 밀어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니까. 네, 이거 완전 비동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딱 마음 정하면 저는 그대로 갑니다. 생각해요 저. 뭐 결정하고 나서 이게 맞나? 이게 맞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후회하는 거를 정말 싫어해서 만약에 제가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해도 제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책임집니다. 동의. 이거 약간 후회하냐 후회 안 하냐 이건가? 다시 생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비동. 뭐 행사 파티 같은 거를 뭐 제가 그렇게 막 가진 않아요.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기동기. 아니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나 내가 친하고 편한 사람이랑 있는 게 좋아요. 비동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연습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족들이나 멤버들이랑 밥 먹으러 가거나 맛집 가거나 이런 거는 또 좋은 것 같은데, 파티나 행사는 피로가 안 풀리지 않나? 이것도 아니야. 미술관에 가는 일을 비동의. 본인이 작품인데 미술관에 갈 필요가 있나? 저는 진짜로 미술관에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안 좋아한다고 그럼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술관 가는 일 좋아하죠. 근데 많이 못 가봤어요. 그냥 그 유튜브로는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조금? 그치만 완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힘든데, 이해가 뭐지 이거? 뭐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이해 안 가는 행동하면 힘들지. 이 중간. 아니요. 노력은 해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제가 이해하기 힘들 때는 많은 것 같아요. 동의? 아니요. 저 이해 잘해요. 일 계획. 정말 동의입니다. 계획 진짜 좋아한다. 저 계획 세우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사실 계획을 세워놓고 많이 미루지만, 그치만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해요. 계획을 세워야 약간 뭐랄까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 좋아해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또 물어보지? 아니요. 계획이 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은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이잖아. 이거 하면 제이고 이거 하면 비잖아. 다 알아. 계획하는 거는 재밌죠. 즐거운 일이죠. 왜냐면 계획 안 하는 것도 즐겁긴 한데, 계획하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계획한 대로 하면은.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아, 비동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없죠. 아니요. 불안해요. 이것도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해? 왜 불안하지? 그렇게 막 불안하진 않은 것 같은데. 놀이기구 같은 거 탈 때 좀 불안하기는 해요. 떨어질까봐.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완전 동의. 전화통화를 거는 거를 왜 피하고 싶은 거지? 이상한 질문을 동의. 피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전화 같은 거 좀 많이 안 해요. 좀 귀찮아요. 그런 게. 저 여러분이랑 전화하고 싶은데. 비동의. 전화? 전화 통화를 거는 왜 피하고 싶지? 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저장 안 하죠. 피하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동의.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그쵸.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렇게 왜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가,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지. 되게 길다. 너무 힘든데. 나 스트레스 받아. 별로. 저는 그냥 제 의견이랑 안 맞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려고 뭘 합니까? 그냥 그런 거지.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모르겠네.
제 의견과 너무 다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너무 다르면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긴 해요. 계속 왜? 나를 이해를 시켜줘.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많은 시간은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한 편이다. 이동이. 뭐 먼저 만나고 싶으면 연락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닐 때도 있고 모르겠다. 동이 절대 아니에요. 저 보통 연락이 오거나 제가 잘 안 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동의.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잘 안 불러요. 약간 이런 이 정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맞아요. 동의. 네. 그쵸. 너무 힘들어 지금.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죠.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차질이 생기면 그 계획으로 계획이 차질이 생겨도 애초에 계획을 잘 짜지는 않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되게 그냥 상황을 잘 이렇게 모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계획이 제이잖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계획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안 하는 편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꽤 있죠. 맞아. 이거는 확실히 동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또 금방 쿨하게 잊어버려요. 후회는 하는데 네, 잠깐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후회할 때가 많다니까 동의. 가끔 있어요. 이동이 실수는 후회 의미 없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제 얼굴 그린 게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해요. 너무 못 그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중간 없나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완전 동의. 에이,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아니요, 가끔 이런 거 생각에 빠지면은 계속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립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고민이 들거나 조금 센치해지고 그럴 때는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평소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아닌가? 이쪽인가? 이쪽으로 이쪽인 것 같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의 존재는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그쵸? 이거는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우리는 소중하잖아요. 맞죠? 방금 좀 어른 같았죠. 네.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네, 저는 조절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땐 어떡해요? 저는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 참는 편인 것 같아요. 화를 내는 성격이 사실 아니라 지금 MBTI 한 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아니요, 저는 막 그렇게 제 감정에 제가 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좀 더 감정적이었는데 지금 제가 21살이잖아요.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또 조금 흔들려요. 네. 조절을 하려고는 해요. 근데 좀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동의.
저는 감정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휘둘르진 않아요. 나는 그러네. 나는 그냥 형보다 숫자가 앞서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노력하는 편이다. 좀 동의. 왜 살려줘?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은 혼나야지. 그렇잖아요. 왜 살려줘? 다음. 아직도 80%야. 너무 힘든데 나 지금? 굳이 그러진 않고요. 이거는 뭐 그냥 중간. 아니죠.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지. 아 이거는 완전 저는 존중을 좀 하는 편이어서 100% 존중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이는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아 완전 비동의. 친구들끼리 싸우면 중재시키는 포지션인 것 같아.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계획적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비동의. 여러분, 저는 계획한 거는 끝까지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자꾸 나를 즉흥적인지 계획적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네. 나는 이 문제를 간파했어 이미. 여러분들, 이걸 내가 선택함으로써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냐 안 계획적인 사람이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MBTI는 내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아, 동의. 아 이거는 나 중립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이거 비동의. 상대방이 실망. 말도 안 나와 이제. 걱정을 제가 안 해요. 뭐하러 걱정해 그거를. 아 약간 가끔 그래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처음부터 잘 보이려고 안 하고 조금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 그렇더라고요. 좀 감개가 길어지면서 뭔가 편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기대에 계속 충족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오늘 같은 그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방송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그거 하면은 실망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면 이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아 비동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직업? 직업은 같이 하는 게 재밌지. 아니죠. 여러분이랑 같이 있어야죠. 재택근무를 말하는 건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아 근데 일은 혼자서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또 혼자서 하면 또 장점이 있긴 하죠. 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사실 동의. 깊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시간 낭비야. 비동의. 아니죠. 이거는 중립. 왜냐하면 가끔 하니까. 철학적인 질문.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래서 시간 낭비까지는 아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서야 좋습니다. 조용한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떠들썩한 장소도 좀 좋아하긴 해요. 한 번씩 가면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살짝 동의.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들로 붐비는 것도 좋아해요.
뭐 어쩌라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아한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끔 좋아하니까요. 이동이 저 너무 떠들썩한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조용한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피동이 이것도 조금 세게 나가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근데 저 사실 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 그건 또 금방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 더 다 왔다 이제. 저는 바로 알아차리죠. 동의합니다. 저는 진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비동이. 절대 아니야. 무언가에 압도당한다. 뭐에 압도를 당해요? 압도당한다고?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제가 압도합니다. 무엇인가? 뭐지? 없는 것 같아요. 비동이.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절차대로 하긴 하죠. 왜냐면 계획을 세우니까 미뤄서 그렇지. 퉁이 절차대로 미루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아니고. 아니요. 이동이 만약에 건너뛸 수 있으면 그게 좀 현명하게 건너뛰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완전 절차는 좀 재미가 없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요 정도?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관심이 많진 않아요.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아니요. 근데 이게 질문이 좀 너무 공격적인데요. 관심이 많다기보단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논쟁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의인가요? 비동의인가요? 뭘로 해야 돼요? 뭘까요? 중립. 이거 방금 말했던 그런 막 깻잎이랑 그런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쵸. 내가 좀 양보할 순 있지. 근데 막 그렇게 좀 양보를 많이 할 것 같진 않고 할 거로 같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나를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가?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제가 좋아하거나 저랑 친한 가까운 사람이면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다.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기동이. 왜냐? 제가 쟁취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근데 나보다 더 필요한 기회인 거면은 양보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줄 수 있다고 저는 마음을 베풀겠습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아, 전 지켜요. 지키는데 마지막에 몰아서 해서 그렇지 힘들진 않아요, 사실. 마감 기한을 지킬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조금 그런 편인 것 같긴 한데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힘들지는 않는데 근데 이거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는데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맞아요. 자신은 있어요. 그쵸. 다다 요새는 있어요. 여러분 검사 결과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끝난 건가요? 동의합니다. 검사 결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는 약간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서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대망의 결과 볼까요? 검사 결과 오 저 수호자예요. 자 봅시다. 수호자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호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낀대요. 수호자는 진정한 이타주의자로 다른 사람의 친절에 더 큰 친절로 보답하며 열정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업무와 사람을 대합니다. 딱 접니다. 높은 기대치?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수호자에게는 이 정도면 됐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만큼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맞아요. 정확하네요 이거. 수호자는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는 성격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점과 약점 봐야겠어. 영화하지마! 아 이렇다네요.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셨죠? 아 진짜? 와 대박. 저 좀 빨리 읽을 수 있어서 네. 아 중요한 말들 좋은 말들 엄청 많네요. 딱히 해석 안 해드려도 되죠 여러분들? 아 이해했다. 뒤로 가기 눌러도 되나? 네. 아 다 이해했고 괜히 비욘세 빈디젤 캡틴 아메리카도 지금 이 MBTI를 했다는 거죠 지금. 캡틴 아메리카님 많이 바쁘실 텐데 MBTI 검사를 했다 하셨단 말이지. 이동 시간에 하셨나봐. 네 잠깐 짬을 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은 뭘까? 아이언맨님은 E가 아니실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언맨님은 ENFP래요. 재밌다 근데. 현실주의자 ISTJ 어 힘들어. 너무 힘든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이 뒤에 A는 뭐지? 아 MBTI 열심히 하면 A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A를 그래 이렇게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A를 받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한 일을 나 이제 이거 못 익혔어. 너무 힘들어. 나 아무튼 여러분 저는 현실주의자래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지치고 힘든데 다들 이걸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너무 힘들다. 이거 뭐야 이렇게 많아? 어 이건 궁금하다. 강점과 약점. 뭐야 여러분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나요? 아 여러분 번역기 필요 없어요. 저 다 이해했어요 지금 보자마자. 여러분 진짜 제가 아까 지금 한글도 귀찮아서 안 읽었는데 영어를 제가 읽겠어요? 아니 귀찮아요.
그럼 MBTI 테스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 못해 이제. 아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와우! 인프피 정답! 제가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거 뭐야? T 이게 뭐지? 중재자 언뜻 보기엔 조용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마음을 지닌 성격이에요. 정답이에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몽상.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노을 지는 거 보고 되게 오랫동안 상상하고 그런 좀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열심히 하면 A 주는데 열심히 안 해서 T 준다고요? 저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한 건데 이거. 높은 공감 능력. 자기 성찰적인 성격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에 집중합니다. 맞아요. 제가 자아 성찰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유튜브도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그 책 내용 그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자아 성찰했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솔직함을 추구한다.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재능이 있으며 예술과 문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비밀을 드러낼 때가 있어. 맞아요. 예술가 타입이네 약간. 대충 건너뛰면서 읽는다고요? 저 지금 오늘 하루에 읽을 수 있는 글씨의 양을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한번. 사실 이것만 보면 돼요. 알리샤 키스가 있네요. 오, 조니 뎁. 여러분 다 누군지 아세요? 되게 멋쟁이 분들이신데 여기. 밤비 영어 잘하냐고요? 아휴 나중에 얘기합시다. 강점과 약점. 공감 능력이 자꾸 나오네? 여러분 그렇대요. 알겠죠? 진짜 그렇대요. 약점을 한번 봐봅시다. 현실감이 부족하대. 집중력 부족. 이게 지금 정답인 것 같아요. 남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 쉽대요.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한대요. 자기 비판적인 성격이래요. 그렇대요. 로맨틱한 관계는 뭐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중재자는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이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더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죠. 여러분도 행복해질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가 많아. 나 그만해도 돼? 우정. 비슷한 성향의 친구 선호합니다. 그렇죠. 평생 가는 우정. 육아. 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잠깐 봤지만 우리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여러분이 신기한 거는 거의 맞췄어. 나에 대해서. MBTI 결과가 뭘까? 과연 뭘까? 헤이! 엔팁 같은데 ENTP 다시 A.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 A는 뭐예요? 열심히 해서 A학점 받은 거 아닌 거 저도 압니다. 빨리 말해주세요. 뭐예요? 대충 하면 F나 아... 아 정말요? 오 그렇구나. 그럼 ENTP 다시 A 플러스는 없나요? 저는 A 플러스 받고 싶은데. 헐! I wanna A-bull. I wanna A-bull. A 플러스 내게 줘. A 플러스. 헐 헐. 결론가는 ENTP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담한 성격으로 현재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나 반대하는 일을 사람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 격렬한 말이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공격적이야 말이. 격렬하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필요하다면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여도 말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준이 형한테 맞더라도 노아 형한테 맞더라도 반비 형한테는 맞을 일이 없겠죠? 어쨌든 맞더라도 할 말은 하는 스타일입니다. 엘론가는 상대방의 의견과 신념을 날카롭게 공격하며 그렇지는 않는데 일부러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규칙 파괴자. 독립적이고 색다른 방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과감히 제시하라. 맞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바꾸려고 하다가 혼난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것도 맞아요. 스스로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깨수능아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재밌다. 지적 에너지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그래서 이게 옆에 필요해요. 사람이. 제가 아이디어를 말하면 그거 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갈등. 이게 여러분 제 MBTI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 왜 이렇게 많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맞아요. 맞아. 논쟁에서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 같이 살아나가는 삶이지. 허허. 그렇구나. 네. 여러분, 생각에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영어가 나오니까 말을 돌리냐고요? 아니에요. 영어 할 수 있어요. Strengths and weaknesses. Debater strengths. Knowledgeable. Quick thinkers. Debaters rarely pass up a good opportunity to learn something new, especially abstract concepts. This information isn't usually absur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봤나? 과연? ISFJ 좋은 건가요? 수호자. 사랑은 남과 나눌 때 커진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되게 좋은 말이죠. 대충 이렇네요. 저랑 잘 맞는 것 같나요? 전 잘 MBTI 사실 잘 몰라서. 처음 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오케이. 이거 또 하면 또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이프제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끌까요? 글씨 너무 많이 봐서 어지러워요. 반비가 지금 논증 화물이잖아요. 맞아. 지금 MBTI가
INTJ로 네. 바뀌었잖아. 완전 아. 바뀌었죠. 이거를 네.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바뀌었어. 아니, 저희가 이제 밤비를 잘 알잖아요. 아, 잘 아니까. 여기서 뭐 조작을 한다. 그럼 안 됩니다. 그 옆에서 찍으세요. 네, 바로 찍을 거예요. 일이 잘못될 때 대비해 여러 대책을 세우는 비동의. 편이다. 에이, 아, 진짜 조작 안 돼요. 아, 조작 진짜 안 조작 안 돼요. 일정이나 저... 목표 목록을 아, 아니야 이거. 비동이요. 전 동입니다. 에이, 진짜 조작. 아, 이거 나 진짜 조작 아니야. 이거 나 진짜 내가 솔직하게 할 거야. 왜 그걸 세워? 아, 나 진짜 맨날 자기 전에 쪽지에다가 내일 할 걸 적어두고 자요. 에이, 아, 진짜. 아, 에이. 논종하면 하고 싶은 아, 거예요? 아, 진짜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정말 플리들한테 플리들 네. 앞에서 솔직하게. 이 문화. INTP? INTP?